이어서 438쪽부터 어디까지 한 묶음으로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냐면은 저 뒤에까지요. 478쪽까지 한 묶음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건축법상 이 건축물을 건축, 사용, 유지, 관리 절차를 엮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의를 준비했습니다. 준비해가지고, 여기다 건축물을 건축하려 하는데, 이 건이 허가 대상 건이다. 뭐 신고 대상 건일 수도 있다. 라고 할 때, 허가 대상 건이라면, 이 정시로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허가권자한테 이 대지에다가 이런 용도의 건축물을 허가받아서 건축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규모는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허가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절차를 걸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사전결정 신청이라 합니다. 뭘 한다고요? 사전결정 신청. 그 내용이 438쪽부터 439쪽까지 연결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읽어주실 필요가 있는 바 우리가 거기서 알아둘 것은 438쪽에 2번 사전결정의 대상 그거 꼭 읽어두셔야 돼요. 사전결정 대상. 그래 사전결정 대상이 허가 대상만 인정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건축 허가 대상. 허가 대상은 보통 층수는 3층 이상이에요. 보통 3층 이상이면 허가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 땅이 또 도시이면 허가 대상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허가 대상 건축물만 사전결정 신청을 할수 있고 신고 대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허가 대상 건축물,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는 미리 그 사전 결정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때 사전결정 신청과 관련해서 이것은 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 약자로 건축주로 합시다. 건축주가 허가권자한테 하는 거예요. 허가권자한테. 그래, 건축주가 하는데 이건 건축주가 꼭 해야 되는 거 아니고 임의적이다. 그래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가 중요해요. 끝에 보이시죠? 사전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이거 받으시고 이때 사전결정 신청할 때게 이건 교통유발시대다 하면 교통영향평가 검토 대상이면 그것도 미리 알아보기 위해서 신청할 수 있고 동시에 이게 무슨 16층 이상이라든가 그럴 때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됐는데요. 그러면 그 자기가 구사하고 있는 건이 그런 지방도시는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건이다 그러면 심의도 받겠어도 동시에 심의도 신청할 수 있어요.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밑으로 건너뛰어서. 거기 보면 3번 사전결정 신청한 자는 건축의 심의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그 체크 밑에 건너뛰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넘어오시면은 이 사전결정 신청을 받았던 그 허가권자께서는 이 건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보통 이 대지면적 5천 정도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건이면 미리 허가권자가 그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장이라든가 환경관세장과 꼭 협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 내용 해야 한다. 오른쪽에. 누구하고 협의를 해야 되냐? 환경부장관 체크. 환경관세장 이거 중요해요. 하이한다. 대지 면적이 바로 환경영향 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사업일 때는 누구하고 꼭 협의라든가 그거 봐도 있어요. 그래요. 환경부 장관이다. 그 말.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한다 이렇게 나와서 틀려요. 그 다음에 밑에 3번. 허가권자는 이렇게 사전결정 신청받으면 거기에 대제다 이런 용도의 건축물을 세울 수 있습니다라는 입지, 용, 규모, 용도를 미리 결정하고 결정부터 7일 내에 신청자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이때 이 허가권자 이렇게 7일 이내에 싹 해가지고 바로 사전 결정해서 야, 그 대제다가 이런 용도의 건축물을 이 정도의 규모로 허가받아 건축할 수 있어라고 결정해서 알려줘요. 이렇게 사전결정을 통제해준데 통지를 하기 앞서서 허가권자는 관계행정기관과 또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대지가 뭐 농지다 산지다 그러면 전용 문제가 발생하거든. 이때 이 건축주가 사전결정 신청할 때 그런 서류를 함께 내요. 그리고 여기서 개발행위 하게 되면 그때 개발행위 허가를 국토계획법에 따라 받아야 되는데 그거 별도로 받지 않고 그냥 서류를 함께 준비해서 내면 됩니다. 그러면 이 건축자 이거 낼 때에 사전결정 신청서 낼 때에 허가권이 되면은 허가권자가 다른 행정기관장과 미리 협의를 해. 협의해가지고 바로 통과된 다음에 사전결정해서 통제해주면 협의 결정했던 네 가지 건은 받은 걸로 간주를 해줍니다. 거기 나와있죠. 국산 농아를 받은 건다. 국토계법에 따른 56조의 개발행 허가를 받은 간주해버려. 그래서 여기서 개발행 할 때에 별도로 또 허가 받을 필요 없어요. 여기다 뭐 공사하면서 공장을 설치한다, 토지 환경한다, 그럴 때 별도로 허가 받을 필요 없어요. 산업상 산정 허가 받은 거 간주해버려. 농지법상 농지 허가 받은 거 간주해버려. 저기 어디 하천 있다면 하천점에 허가도 받은 거 간주해버려. 이렇게. 여기까지. 네 가지로 암기해야 돼. 사전결정 통제가 따르면 뭐뭐 받은 걸 의제 처리하는가, 일과 의제 처리하는가, 의제 처리사항 몇 가지 했다고요? 네 가지. 그래 이제 이렇게 허가권자께서 절차 싹 걸쳐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해서 사전결정 통지를 해줘서 허가권자가 건축주한테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통지받았던 이 건축주잖아요. 예, 통지 받은 앞부터 2년 이내 이 수치 중에 2년 이내 다시 바로 유자격증 건축사한테 가서 설계도서 해달라고 해서 돈 주고 받아와요. 설계도서 받아오고 건축공사 서류 받아오고 이걸 전부 해서 이걸 해야 돼. 뭘 해야 된다고? 건축허가 신청서를 내요. 이때 건축허가 신청은 누가 내느냐? 건축주가 허가권자 내겠죠. 허가권자. 네, 이때 이 기간 내, 이 2년이라는 수치가 아주 중요해요. 2년에 이걸 신청하자면 사전결정 통지력은 자동적으로 상실이 된다.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것은 자동 상실이 된다. 상실. 그래, 몇 년 해야 된가? 2년. 이 2년의 수치는 중요합니다. 거기 439페이지 가로 2번에 나와있지 마지막에 2년 그 말 아주 중요표. 사전결정 효력은 자동상실. 2년에 신청하면 허가 내주겠다 이거죠. 그래 이 기간 내 신청했다. 그러면 허가권자한테 가서 하겠는데 이때 허가권자께서 오케이 허가 내주겠습니다 해서 허가 내줍니다. 이때 허가를 받으면 또 여러 가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거 간주합니다만은 그건 일단 이 코스에 놔놓고 이 허가를 받아가요. 이때 허가권자가 누구냐? 허가권자는 7명 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몇 명 있다고요? 7명. 자, 그걸 같이 봅시다. 넘어가보면 몇 명 계십니까? 가로 1번 원칙 7명이라고 했죠. 2번 2명 해서 첫 번째 5명, 두 번째 2명 해서 7명이라고 그래요. 묶어버려요. 두 개를 묶어서 원칙과 예를 묶어가지고 7명이 쓰나요? 몇 명 있다고요? 7명. 이거 기본적으로 수험생은 뭐였다 넣어버려야 돼. 허가권자 누구누구냐? 그러면 따닥 넣어버려야 돼. 이 허가권자, 여기 봐봐요. 저 건축물이
여기 있다. 여기다 세우려고 한다. 그러면 누가 허가권자냐? 특별 자치시장. 이자만 허가권자예요. 어딘지 알죠, 여기? 그래. 그다음에 저 대지가 바로 여기다. 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면 이자만 허가권이에요. 어딘지 알죠? 저희 돈. 그다음에 저 땅이 시에 있다 그러면 누구만 허가권이냐? 시자. 이때 시는 뭔지 알죠? 여기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시 아니에요. 팔도에 있는 시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디에 있다고요? 팔도.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이게 경기도, 강원도, 원주시 이렇게 여기 충청남도, 천안시 같이 그리고 청청북도 바로 그리고 충주시 같이 청주시 같이 이렇게 도에 있는 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디에 있다고요? 도, 팔도 알죠?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팔도 돼 있는 시의 시장. 팔도 돼 있는 시에서는 누구만 허가권이냐? 시장만. 팔도 돼 있는 군에서는 누구만 허가권이냐? 군수만. 알겠죠? 도의사는 절대 허가권이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 구청장 있잖아요. 자치구에 이 자치구는 지금 대한민국에 어디에만 있냐면은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역시에서 자치구에서는 자치구청장이 허가권자인데요. 근데 이 자치구가 있는 장소인 여기가 서울특별시다. 여기가 6대 광역시다. 인천, 부산, 대구, 울산, 대구, 강주, 대전 뭐 있잖아요. 광역시 6개. 이 특별시하고 광역시가 있다. 여기에서는 허가권자 이완해야 돼 있죠? 바로 여기 보세요. 서울특별시에 25개의 자치구가 있고 구청장이 계신데 거기에서는 바로 소형과 중형은 자치구청장한테 허가 받아가는데 대형이다 그러면 특별시장한테 가서 받아가야 돼요. 뭐 했을 때는 대형. 여기 광역시도 대형은 광역시한테 받아가요. 허가권을 이자가 지고 있거든. 이때 대형이란 것은 거기 써졌어요. 밑에 박스가 대형이 박스. 동그란 1번, 2번 있죠? 층수가 몇 층? 21층. 연면적이 20만 평대 이상.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의 증축을 통해서 층수 21층 이상 증축, 연면적이 10만 평대 이상의 증축. 이걸 대형이라고 그래요. 이 대형은 바로 구청장한테 가서 받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받는다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걸 이해하셔야 돼. 근데 대형이라도 용도가 공장과 창고는 바로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받는 게 아니고 자치구청장한테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거기 가로 2번을 잘 읽어 두셔야 돼요. 손을 볼까? 이 건축화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화 신청서에다 뭘 첨부합니까? 설계 도서를 첨부해라. 이렇게 돼 있죠. 뭘 첨부한다고요? 설계 도서 하나 체크하시고 나머지 통과. 오른쪽도 모셔서 오른쪽도 모시면은 그리고 봐보세요. 만약 이렇게 건축가 신청서 낼때 설계도서 내 가지고 허가권자 허가 받아냈어. 허가 받아내면요 허가권자께서 여러 가지 인허가처리권 협의해서 허가처분 내주거든. 그래 허가를 받아내면 오른쪽에 441페이지에 박스 안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받은 걸 간주해줘. 박스 안에. 왜 건축공사 할때 그거 다 이뤄질 수도 있거든 부수적으로. 그때 이런 것들 일일이 따로 받을 필요 없고 그냥 받은 걸로 의제 처리한다. 이렇게 가볍게 받으시고 넘어가셔요. 442표 보면은 가로 3번이 나와 있죠. 건축허가의 사전승인이 찾았나요? 이건 또 알아주셔야 되겠어요. 자, 아까 여기 8도에서는 시의 시장, 군의 군수가 허가권을 행사하고 도의사는 허가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근데 이자가 팔도돼 있는 도의사 있잖아요. 도의사는 허가권자는 아니지만 뭐냐? 사전 승인권자다 이게 중에. 뭐다고요? 사전 승인권자. 여기 시장과 군수가 바로 허가 시청을 받았어 이렇게. 허가 시청을 받았다 그러면 도의사명한테 가서 승인시에서 승인받아야 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있다.
도의사는 그래 허가권자 아니고 사전 승인권자다. 그래 동그라미 보면 시장원수는 다음해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그 도의사님한테 승인받아라. 일, 기역, 니은, 디귿 아주 중요하니까 꼭 읽어두셔야 돼요. 바로 어떤 건 사전 승인 대상이냐? 대형. 아까 21층 이상 연면적 밖에 10만 제곱미터 이상 10분의 3 이상의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의 증축을 통해 21층 이상 증축, 10만 제곱미터 이상 증축. 다만 공장 창고는 사전 승인 대상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니은, 디귿 잘 봐주세요. 그래 니은 보면 도의사님이 바로 도의사님이 뭐 시가 됐든 군이 됐든 그 지역에다가 바로야 여기는 주거 환경, 교육 환경을 위하여 보호가 필요해라고 지정 공간 장소가 있어요. 이렇게 주거 환경, 교육 환경을 위하여 보호하겠다라고 지정 공간 장소에 있으면 이때 무슨 시설에 대한 허가 신청을 하면 시장과 군 여기도 똑같아. 이렇게 군적 주거 환경, 교육 환경을 위하여 도의사가 지정 공간 장소에 있다면 이 군수가 됐든 이쪽에 시장이 됐든 허가 신청을 받고 나서 도의사한테 승인받으러 가야 되냐? 유락서라고 숙박서 규모와 관계없이 그 내용이 디귿에 나와 있어. 디귿 주관경 교환경을 보호하여 도의사 지정 공간 장소에서는 유락서라고 숙박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승인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도의사님이 니은 봐봐요. 바로 이 자연환경 보호 아니면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 공고했다. 이렇게 자연환경 보호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 공고했다면 다섯 개만 승인받으러 가면 됩니다. 유락설하고 숙박설 그리고 공동태 일반 음식점 일반 음식설 유숙공휴일이 이것도 3층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이거나 또는 연면적 학계 1,000제곱미터 이상 것만 승인받으러 가면 된다. 니은을 잘 받으세요. 그래 도의사의 사전승인 대상 중요표서 알아줄 거 승인 신청이 들어가면 30일이면 승인부가 결정나서 통보 떨어진다. 오른쪽에 나와있죠. 박스 밑에 오른쪽 페이지 박스 밑에 50일 외주로 며칠을 연장해서 통보해도 되냐? 30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일단 넘어가시면 자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셔서 한참 넘으면 445페이지 건축 허가 대신에 신고 신청해서 건축 신고만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건축 신고 대상은 신고 마치면 허가 받은 거 간주해서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허가 받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 대상은 박스 같아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것이 아닌지 허가 받으러 가야 돼요. 한 장 넘으면 바로 미음까지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만 하면 된다고요? 신고. 신고하면 허가 받은 거 간주해버려요. 그러니까 별도로 허가 받잖아. 이번 코스에서는 통과하고 넘어가요. 넘어가서 보면 자 440페이지 가로 2번 봐봐요. 국가 지자체가 건축하는 것을 공용건축물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공용건축물. 446페이지 공용건축물. 가로 사전협의 1번 사후통보 2번 가로 그 정도 3번까지 묶어봐요. 그래서 한 문구 그중에 가로 1번과 2번은 꼭 읽어두실 거. 아까 했어요. 국가 지자체가 그네들 건축물 건축 대수할 때는 허가 신고 대신 뭐 하면 되냐? 협의한다고 그랬어요. 협의. 협의했다 또 한번 협의하면 허가 신고 한 걸로 간주해버린다 이겁니다. 2번 이렇게 협의한 건축물 이렇게 협의한 건축물은 국어 공용건축물이에요. 공용건축물 협의한 공용건축물에 대해서는 바로 공사 다 끝나고 나서 우리 일반 사용과는 달리 사용승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승인 받지 않습니다. 사용승인 대신에 공사 끝났다는 통보만 허가권자 하면 사용승인 받은 간주하는 특례가 인정된다 받으시고 가로 3번 보세요. 가로 3번은 중요하죠. 아까 이 건축을 신청하려면 허가권자는 법에 구속당해서 허가권 구비한 자에게는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이렇게 이걸 기속적 행정이라 하는데요. 그래 이 건축 허가라고 하는 행정행위는 이네들이 행사한다 해서 행정인데 그 행정인은 기속적 행정의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허가권자 7명도 법에 구속당해서 허가권을 행사해서 허가를 내줘야 돼. 이게 원칙이에요. 허가권을 구비하면. 근데
외해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허가권을 급해서 허가신청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허가권자가 건축인이 신고해서 허가를 급해도 법적으로 괜찮아요. 어떤 거냐? 두 가지를 꼭 봐두세요. 박스 안에. 1번 위락스라고 숙박스. 그게 항상 문제가 돼요. 위락스라고 숙박스를 약자로 위숙이라고 그래요. 위숙이. 이자고 숙자. 위숙 이렇게 돼요. 위숙. 뭔 숙이요? 위숙. 그래 외적으로 건축가를 거부해도 되는 건이 두 가지 있다. 기속성이 완화돼서 건축을 거부할 수 있는 건이 두 가지 있다. 어떤 거냐? 위숙이다. 위숙이. 뭔 숙이다고요? 위숙이. 여러분 주택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있는 주택이 있는데 바로 앞에 상업지역이어가지고 상업지역 원래 유락설도 숙박설도 건축할 수 있는 땅이거든요. 그렇다는 이유로 들어서 그 땅 막 설치해가지고 운영하면 우리 주관기를 위협할 소재가 있잖아요. 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다 건축해놓으면 교육관을 위협할 소재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유락설하고 숙박설은 그런 문제가 있는 시설이에요. 그래 이런 것들은 설령 허가권을 급해서 허가성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허가권자가 건축에 심해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주관경 경영이 부족하다 인정되면 허가를 하지 않아도 합법적이에요. 합법적. 알겠죠? 이걸 암기하세요. 뭔 숙이가 그렇다고요? 유숙이, 유숙이, 유숙이. 유숙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 같아요? 남성 같아요? 느낌이 오죠? 유숙. 그러면 미숙이는 자기 부모님들이 정말 예쁘게 생긴 딸이어서 미숙이라 했을 것이고, 정숙이는 정이 많게 생겨서 정숙이라 했을 것이고, 경숙이는 정말 놀랍게 생겨서 경숙이라 붙였을 건데, 유숙이라는 여자는 어때서 유숙이라 했을까? 보기만 해도 정말 위험스럽게 생겨서 유숙이라 했을 거란 말이야. 보기만 해도. 우리는 그런 여성들을 흔히 꽃뱀이라고 해요. 꽃뱀. 꽃뱀은 누구하고 잘 노느냐? 바로 쪽제비들, 제비들하고. 알겠나요? 쪽제비하고 제비들, 이 꽃뱀이 만나면 어디를 많이 이용할까? 유숙이를 많이 이용해요, 유숙이. 유락스, 숙박스. 그네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꽃뱀하고 그 제비들이 이용하는 유락설, 숙박설, 주택가, 학교 근처에 등장하면 그 환경을 위협할 소재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그 학교 환경, 교육환경, 주택가, 주관을 포함해서 건축을 하지 않아도 돼요. 건축을 내주지 않아도 돼요. 그래도 합법적이도록 하고 있다 이겁니다. 꼭 알았어요. 유락설, 숙박설, 유락설, 숙박설로서 그 건축물 용도, 규모, 형태가 주관경, 교육환경을 고려할 때 정말 부족하다라고 인정되면 건축을 심의해주셔서 건축을 허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허가권자는 그래도 합법적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봐봐요. 방제지구 그 다음에 자연재 위험 개선지구 이 두 가지 지구는요 산사태 우려가 있고 상습 침수 지역이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있다 지정하는 지구입니다. 이 지구에 있는 땅을 가지고 건축을 해보겠다라고 설계도서 처음부터 허가신청이 들어갔는데 허가권 이렇게 도면 보니까 지하층 일부에다가 사람이 오래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주거용으로 그걸 정도로 쓰겠다는 공간이 보입니다. 여름철에 빗물이 많이 오면 가장 먼저 침수돼서 사람 죽을 수 있는 공간은 그 공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주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생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야, 허가 못 내겠다 해도 합법적이다 이겁니다. 방제지구라든가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서 지하층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그걸 정도로 설치하는 부자바다 그럴 때는 건축인을 신고해 주셔서 거부도 할 말 없다. 꼭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4번 이때 이 건축 허가를 아예 허가신청이 들면 여기 보세요. 야 여기는 허가신청이 들어와도 허가 못 내줘 당분간. 왜? 여러 가지 그 지역의 계획상 또 문제가 되니까 계획하고 약간 배치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지역계획상 또 도시군계획상 이 장소에 그 건축물 짓는 것은 지금 안 맞다. 이런 판단 쓰면 허가 못 받아게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걸 건축가 제한이라고 그래요. 이미 허가 받아버렸다 그러면 착공에 들어갈 때 착공 신고해야 하는데 착공을 못하게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있어요. 이걸 건축가가 제한 착공 제한합니다. 이때 이렇게 제한할 때는 그 지역을 딱 묶어서 곳이야 여기까지가 당무 허가를 받아올 수 없는 장소야 그 사유는 이렇다 기간은 몇 년 동안 허가 못 받았다 이렇게 이 기간 여차하면 더 연장해서 제한할 수 있어요. 이때 키포인트 이렇게 아무리 허가를 못 받아게 착공을 못하게 막은다 해도 이때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이 키포인트예요. 기간, 제한기간. 원칙 몇 년 동안 허가 또는 착공 못 들어 막을 수 있다고요?
2년. 수치 어마어마하죠. 보고 계세요? 있나요? 없나요? 한 장 넘으면 나올 거래요. 그게 어마어마 중요한데. 건축가 제한, 허가 받은 건축물 착공제한은 원칙 몇 년이다고요? 2년. 근데 연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때 제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있다 했다 체크하고요. 몇해 하나에, 몇해 하나에 몇 년만 더 연장할 수 있나요? 1회 하나요? 1년. 그래. 1회 하나요? 1년. 이 단서도 어마어마 중요한 겁니다. 1회 하나요? 1회 하나요? 1년. 이렇게 제한할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이때 여기 있다. 이렇게 야 여기는 당분간 허가 못 받을 장소다. 착공도 들어갈 수 없는 장소다라고 제안할 때에 제한권자가 누가 있냐면은 바로 국토교통부장하고 그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님이 있어요. 여기 봐봐요. 이때 이네들 야 여기서는 허가 신청 들어오면 허가 내줄 수 없어. 야 너네들도 착공신고 받아갈 수 없어. 수리할 수 없어. 이렇게 허가도 못 받아가게, 착공도 못하게 제안할 때게 바로 누구 권한을 이내에 듣지 않느냐? 이내들의 권한을 제안합니다. 허가권자. 이거. 허가권자. 허가권자의 권한을 제안해서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때 봐보세요. 허가권자 아까 몇 명 있었나요? 허가권자. 허가권자는 7명 있다고 했지, 이렇게? 7명 있다고 했어요. 이때 국토교통부장관도 건축가가 허가받은 건축물 착공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권자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도 제한할 수 있는 제한권자인데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권자 7명 있잖아요. 7명보다 더 높으시니까 허가권자가 다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편해. 근데 이 서울특별시장은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 구청장급만. 광역시장도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 구청장급만. 도지사는 자기보다 하급자인 시장과 군수권만 제한할 수 있다. 이거 관계를 정확히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 내용이 가로 1번과 2번에 나옵니다. 가로 1번. 국토교통부장은 누권만 제한할 수, 누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허가권자. 허가권자 찾아봐. 가로 1번. 국토교통부장은 누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허가권자. 허가권자에 따라 줄 것이 7명 생각 이렇게 쓰나, 7명. 7명 다 제한할 수 있어요. 국토. 근데 밑에 봐봐. 2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장 누권만 제한할 수 나와요. 시장, 군수, 구청장. 찾았나요? 차이점을 알아주세요. 차이점. 이때 제안할 수 있는 사유는 여러 가지 있죠. 국토교통부장은 국토관리상 필요하면 제안할 수 있어요. 직권으로. 또 다른 부서 장관 요청하면 제안할 수 있어요. 그때 체크해요. 주무장관 체크. 장관입니까? 교육감입니까? 장관이죠. 그래, 그거 보면 국민경제상 그 경제기획재정부장관 뭐 이렇게 장관. 또 국방상 국방부장관이 환경보좌관 환경부장관 등등 이렇게 장관이 제안을 요청할 수 있어. 국토교통부장 요청받아서 제안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계획상, 지역계획상 필요할 때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특히 가로 2번 보시면 이세 명이 제안했다면 제안한 경우 즉시 국토교통에서 보고 오고 보고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안 내용이 지나치게 인정하면 해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명할 수 있다. 명입니까? 권고입니까? 명. 그 정도 보십시오. 권고 이렇게 나와서 시험에서 그러면 틀리겠어요? 권고는 행정 지도 일정으로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안 따라도 돼요. 근데 바로 명언, 명령어 약자로서 강제성이 내포되어 있으니까 따라야 됩니다. 차이점이 커요. 그 다음에 넘어오셔서 449조. 448조 아까 가로 4번 어마어마 중기표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449조에 보면은 가선출 나오죠. 가선출도 이번 코스에 한번 체크하겠는데 1번 보면 이 도시군계획시설에 따라 줄 거예요.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 따라 줄 거예요. 도시군계획시설이라든가 예정지에서 가선출 건축하려는 자는 바로 그 5명 나오죠.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때 체크해요. 허가. 허가란 말 중에 뭐 받아야 된다고요? 허가. 허가밖에 요건이 4층 이상은 허가 안 내줘요. 그 허가권자인 5명은 해당 건축물로 건축이 다음에 해당하지 않으면 허가를 해야 한다. 즉 다음에 해당하면 허가 내주면 안 돼. 4층 이상 안 되고 3층이야만.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돼. 해당하지 않으면 허가 내주고 해당하면 허가 내주고 해당하지 않으면 허가 내주지 안 돼요. 1번, 2번, 3번, 4번 묶어봐요. 동그라미 말고 3번에 1, 2, 3, 4.
이때 가선식물로서 인정받으려면 이임식 가짜니까 철근 공급도 넣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간성 공급설비 넣으면 안 됩니다. 저 3번. 그 다음에 전치기간 2번이 중요해요. 전치기간은 3년 이내일 거 다만 사업이 시행될까지는 연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분양 목적 하지 말고 이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신고 대상 가선식물도 있어요. 신고 대상은 재해복구 줄까 봐요. 재해복구 흥행용 전람회용 공사용 가선식물은 바로 신고하고 착공하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박스 안에 4번 읽어두세요. 전실형 경보주택은 신고 대상이다. 가선식물 신고대 전실형 경보주택 뭐냐면은 아파트 모델하우스 있잖아요. 이걸 동그라미 4번 박스 안에 전실형 경보주택을 하는데 전실형 경보주택은 만들 때 허가받는다 신고한다 신고 박스 밑으로 내려가서 2번 봐봐요. 이때 신고해야 하는 가선식물 전체가 몇 년을 한가? 3년 꼭 봤어요. 그 다음에 어느 시도 모셔서 연장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선식물을 이걸 관리하고 있는 자가 특 시장에서 구청장인데 가선식물 전체가 만료일 30일까지 야 다 끝나간다 라고 알려줘요. 건축주한테 가선식물 그러면 알려주면 신고하면 돼요. 연장하고 싶으면 연장신고 허가돼서 연장허가 신청하면 돼요. 이때 가로 입으면 전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선식물 건축주는 박스 안에 허가대상 가선식물은 전치기간 만료 14일 전까지 연장허가 신청서를 내면 되고 신고대상은 전치기간 만료 7일까지 연장신고를 내면 돼요. 그러면 연장받을 수 있어요.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가셔서 한참 넘어가면은 한참 넘어 이런 거 보지 마시고 456페이지 9번에 나옵니다. 9번 건축허가의 필요지시서 이건 중요해요. 자 여러분 아까 이렇게 건축허가 신청해가지고 허가 받았다 합시다. 여러분이 만약 허가를 받아야 됐다면 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몇 년 이내 공사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렇게 허가 떨어지면 허가 떨어졌다 그러면 그날부터 공사 착수를 하는데 이때 여기 보세요. 공사를 착수한다 이걸 착공이라고 그래요. 착공. 착공할 때는 착공 신고서를 내면 돼요. 이때 여기 보세요. 착공은 언제까지 해야 되냐? 2년에 해야 된다. 이 수치 중요해요. 근데 공장이라는 것은 규모가 크잖아요. 그래서 공장은 예외를 인정해요. 공장은 3년을 줘요. 공장이라면 2년에 공장 3년 준다. 이거 수치 받으세요. 만약 이 기간 내 착공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해야 한다. 취소해야 합니다. 필수적이에요. 자, 체크합니다. 9번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박스 안에 456페이지 잘했나요? 몇 년인가요? 2년. 공장 몇 년이다고요? 3년. 이 공사 기간에 착수하자면 취소해야 된다. 해야 한다 했고요.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들어갈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을 보면서 착수에 연장할 수 있다 이거 봐주시고요. 연장할 수 있다. 연장 1년만 봐준다 이거 봐주시고 자 2번 이 기간 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공사료가 불가능해도 취소해야 됩니다. 2번 그리고 이 착공 신고하기 전에 자기가 건축물 건축할 수 있는 대지가 있었는데 이 대지에 대한 세권을 채무자한테 바로 채권자한테 변제하지 못해가지고 바로 또 세금 내지 못해서 국세청에서 압류해서 국세청에다 압류당했다 그러면은 그때 공매했다 넣는 거 공매 우리 일반 사인들한테 압류당해버렸다 그러면은 경매했다 넣어버린다 그래요. 그래 경매로 아니면 공매로 말이죠. 이게 대지 소유권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 소유권을 상실해 버렸다. 이런 상태라면 이 상실된 날부터 늦어도 6개월 내 착공을 할 수가 없겠다. 그러면 그때도 취소시켜 버려야 된다. 이거 받으시고. 정말 착수 어렵겠다. 그러면 취소시켜 버려야 됩니다. 이 정도 보시고 그다음에 10번. 여기 보세요. 아까 몇 년에 원칙에 들어가야 됩니까? 2년, 공장 3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들어간 것은 일도 없어요. 공사 들어가겠습니다라고
공사 계획서 만들어 가지고 공사 착수하기 전까지 계획서 내면 돼요. 공사 계획서를 제출해서 내면 착공신고가 돼요. 그러면 일단 기간에 들어가니까 취소는 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사서 내면 되니까. 근데 이거 냈어. 내고 나서 공사 들어가겠다 했는데 공사 들어갔는데 바로 이거 2년, 3년, 아까 연장받아 1년 이 기간에 들어가면 취소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취소하면 비용 다 날린단 말이죠. 그래서 취소를 면하기 위해서 기간에 냈어. 신고서 내고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공사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어서 바로 이게 20층짜리 공사를 하겠다라고 허가 받아서 지금 들어갔는데 도저히 건축자금 조달이 안 돼가지고 공사도 중단했어. 중단. 공사 중단. 이럴 수도 있겠죠. 이럴 수도 있어. 돈이 없는 듯이 공사를 진행해. 한 1층 공사 하다가 끝나버렸어. 지금 19층 남았어. 그래서 중단했어. 중단. 공사 중단이 어떻게 되냐. 현장 엉망진창되고 미관도 엉망이에요. 철근이 막 널려있고 건자도 있고 공사하다가 포크레인 아저씨가 이러다가도 인건비 안 준 게 가버리고 그냥 웅대 팍 파놓고 가버렸어요. 여름에 장마가 와서 폭 허였네. 물이. 애들 신났다 해서 놀다가 물에 빠져서 익사사고 터지고 그래요. 그래서 야 이렇게 공사 중단하게 될 때는 현장에 대한 미관 개선과 안정화를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의무를 갑니다. 법에서. 의무를 가요. 그래 의무상으로 딱. 근데 이 문제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이때 의무를 이행하면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돈이 없어서 공사 중단하는데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아예 착공신고서를 들고 온 건축주가 있으면 야 이럴 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네가 안 하면 우리가 대신할 테니까 돈 걸어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걸 안정할 예측이라고 그래. 약적으로 예측. 안정할 예측. 미관계수 및 안정할 예측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 주로 공사 큰 건일 때 주로 중단되거든. 그래서 연면적 1천년부터 이상인 건축공사에 들어가고자 하는 건축주에게만 돈을 걸게 할 수 있어요. 이걸 안정관리 예측금이라고 그래. 이때 안정관리 예측금의 한도는 총 건축공사비 1%를 예측해 할 수 있어. 몇 퍼센트요? 1%. 자, 그걸 체크해 보겠어요. 456페이지 10번. 네, 건축공사 현장 안정관리 예측금에서 1번.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 중단하고 공사 현장 방치할 때 현장 미관계상 안정관리 조치를 해야 한다. 의무상. 이때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에 대비해서 미리 예치금을 예치할 수 있는데 예치 대상은 연면 1천점 이상으로 해서 조례가 된 건축물이고 예치금액은 건축은 1% 범위에서 예치할 수 있다. 예치를 누가 누구에게 하느냐? 허가권자가 착공신고서를 들고 온 건축주에게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한국토용사 지방공사가 할 때 분양보증 친탁결제하는 건축물은 면제해 준다. 그리고 3번 만약 허가권자는 공사 현장에 방치되어 그 건축을 받은 자가 스스로 이 조치를 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일단 안전해서 설치 같은 그 개선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선을 명했는데 그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허가권자 대신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행정대집행할 때 들어간 비용이 있을 건데요. 그 비용은 건축주가 예치한 예측을 사용할 수가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있으며 대집행 비용은 이미 납부한 예측보다 많을 때에는 추가로도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이렇게 공사 중단하기를 몇 년 동안 방치하고 있으면 그때 이 대집행을 통해서 그 안전 핸스 같은 조치를 취해도 할 말 없냐? 2년 받으세요. 넘어가시고 가볍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458페이지 2번에 착공신고하고 관련해서 박스 안에 읽어주세요. 이때 이 착공을 하게 될 때 신고할 대상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허가받은 건축물, 신고한 건축물, 허가받은 가수는 세 가지가 착공신고 대상이다. 근데 가로 1번 보십시오. 가로 1번 보면 단서가 나와요. 가로 1번 보면 이 세 가지에 대한 건축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해라. 이게 착공신고인데 다만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할 때에 착공 예정일을 철거 신고서에 따라 기재했다면 착공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봐주시고 오른쪽도 모셔서 바로 가로 3번 건축공사 할 때에 시공자 업무 나와 있죠. 시공자 업무. 이제 봐보세요. 여기 아까 이게 여기 20층짜리 공사에 들어간다 합시다. 20층 공사 착공해. 그때 건축 허가를 받았던 건축주가 갑이라 합시다. 갑이 직접 공사하기는 쉽지 않겠죠. 업자한테 맡겨요. 업자가 공사 맡았다. 이걸 시공자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시공자. 시공자한테 야, 20층 전에 네가 설계 도서들 내가 줄 테니까 바로 20억, 아니 20억 가고 부자고 50억 줄 테니까 공사 다 맞춰놔서 나한테 인도해줘라 이렇게 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줍니다. 공사를. 이때 공사 맡은 사람을 시공자라고 그래. 가로 3번 1번 봅시다. 이때 공사 시공자는 계약대로 성실하게 공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가로 3번. 네, 1번 보이시죠? 이 법과 건축법과 건축법에 따른 명령 처분 강제법령에 맞게 건축물 건축해서 누구한테 넘겨줍니까? 건축주한테 넘겨줘라 이렇게 돼 있죠. 그 정도 딱 보시고 넘어가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넘어가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자, 462페이지 감리자가 나옵니다. 이제 시공자는 공사를 한 사람이고 감리자가 나오는데 감리자는 이제 감독관이에요. 감독관. 누구다고요? 감독관. 이 감독관인 감리자는 유자격자인 건축사 같은 친구를 또 일정한 그 용역업자 이런 자들 지정해서 보는데 그런 건 중요한 거 아니고 그냥 제가 입고 하면 그것만 찍어보세요. 가로 1번 누가 이 감리를 지정해서 보느냐? 건축주입니다. 건축주. 건축주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공사 감리를 지정하여 공사 감리를 하게 한다. 그 정도 딱 봐서 찾아가. 누가 지정해서 본다고요? 건축주. 근데 가로 2번 봐봐요. 왜가 있어요? 2번 소규모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증해. 거 보면 자 가로 2번에 밑에 내려가서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건축주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도 있어요. 그런 것하고 밑에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은 누가 공사 감리를 지정해서 보내냐? 허가권자. 이 정도는 봐두시. 두 가지가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도 돼. 이런 거 보지 말고 쭉 넘어가 버려요. 464. 464페이지 넘어가고 465페이지 가로 3번 읽어두셔요. 위반상 발견 시 조치 읽어가지고 한번 출제한 바 있거든요. 465페이지 465 찾았나요? 위반 사항 발견 시 조치. 자 이렇게 공사 진행하고 있어요. 이제 들어갔다 합시다. 지금 공사 맡았던 공사 시공자도 있고 진장만 건축주가 있고 감독하고 있는 공사 감리자도 있고 이렇게 이거 건물 설계 도서 만든 설계자도 있고 이네들 건축 강제라고 그랬을까요? 근데 이 시공자가 설계 도서대로 열심히 공사를 해요. 근데 이 자가 설계 도면 보니까 기둥 하나 박을 때게 철근 아주 일정한 뚜껑 그 미디수 얼마짜리 해가지고 50개를 박아로 돼 있어. 설계 도면에 50개도 너무 약하면 100개 박아가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 지 모르게 시공한 사람이 도면에 이 철근 뚜껑 것을 100개 박아라 하나 만들 때 해놨는데 70개만 받고 30개 먹어버릴 수가 있어요. 자기가 빼먹을 수 있어요. 알겠나요? 그러면 부실공사를 이어줄 수 있잖아요. 이걸 이자가 딱 감독하면서 봤어요. 위반했단 말이 이 친구가. 이때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감리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느냐. 가장 먼저 건축주한테 그 사실을 알려요. 가장 누구한테 알린다고요? 건축주인한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네요. 이렇게 위반했습니다. 그래? 그러고 나서 이자가 1번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감자가 야 시공자도 지금 잘못하고 있잖아. 확인시키고 나서 너 똑바로 해. 시정을 요구해. 야 다시 해. 말 안 들어. 공사 중단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서면으로 공사 중단을 요청했는데 이 시공자가 막무가내 밀어붙이는 거예요. 돈 벌라고. 그래? 정말 내 말 우습게 봐? 안 되겠다. 너 이 건물 허가했던 허가권자한테 그 사실을 보고하게 돼 있어. 법정. 이게 3번이다 이렇게 하시. 순수하십시오. 그러면 허가권자가요 가만히 있겠어. 이 시공자 행정처분 내리겠어. 행정처분 내리. 야 너 영업 정지 영업 아니면 면허 취소 아니면 너 벌금 얼마 알겠나요? 이렇게 압박을 가겠죠. 순수하라도 거기 체크해요. 자 위반사항 발견 시 조치 순서 잘가 보면은 1. 공사 감자는 감리 활동할 때에 위반 사항을 발견하거나 시공자가 설계돼서 공사를 하지 않으면
일을 누구한테 먼저 알린다고요? 건축주 체크 1. 건축주 알린다. 그다 1. 2. 알린 후 공사 시공자에게 시정 재시 요청 그다 2. 그리고 공사 시공자 시정 재시공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서면으로 공사 중지 요청 이것까지가 2. 2. 그다음에 3 2번에 공사 감자는 이 시공자가 끝까지 말 안 듣고 밀어붙인다 그러면 2를 허가권자한테 보고 허가권자한테 보고해서 3. 그 정도 딱 보시고 만약 이 시공자가 말 잘 들었다 그러면 이제 공사 순조로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가로 5번 나옵니다. 공사 감자는 감일지를 기록 유지하고요. 공사의 공정에 따라 공사가 중간 정도 되었다 그러면 감리 중간 보고서를 하나 체크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감리 완보고서를 각각 작성해요. 작성해서 누구한테 제출하는가? 건축주한테 제출하지요. 그게 중요해. 허가권자한테 제출한다 틀려? 그게 중요합니다. 누구한테 제출한다고요? 여기 봐봐요. 공사 감자가 공사 중간 정도로 했다. 이게 20층짜리면 10층이면 중간이겠죠. 중간 감려 완료보고서 작성하고 공사 20층 공사 다 끝났다면 완료보고서 작성해요. 그걸 작성해서 누구한테 제출하냐? 건축주한테 제출하냐. 흐름을 잡아두세요. 넘어가세요. 다른 거 보지 말고 넘어가세요. 찾았나요? 그러면 이제 다 끝났어. 그러면 이 시공자는 20층짜리 공사 끝나면은 건축자한테 넘겨줄 것이고 건물. 그 다음에 공사 감자는 서류 요청 넘겨줬다면 그럼 건축자 다 받아놨어. 받아가지고 이제 이걸 공사 끝나서 사용하고 싶어.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싶어. 그때는 막무가내 할 수 없고 넘어가서 보면 469페이지 사용 승인을 신청에 들어가요. 469페이지 찾았나요? 뭐 한다고요? 그래. 자, 이렇게 해서 공사 진행해서 끝났다. 공사 완료가 있었다. 건축 공사 완료가 있었다. 완료가 있으면 완료된 후, 후입니다. 전에 안 되고, 후, 완료된 후. 완료 후, 바로 이 건축물을 사용하고 싶다. 그때는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이때 누구한테 하느냐? 건축주가 누구한테 한다고 그랬나요? 허가권자에게. 네. 자, 그게 중요해요. 469페이지 가로 1번 사용승인 대상. 아까 착공신고 대상 세 가지가 다 착공신고 대상이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대상인데 그것 언제 사용승인 신청에 들어갔냐? 완료했다 체크해 완료.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후에다 체크.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감자가 작성해서 주었던 완료보고서 플러스 공사완료 도서 중에 감리 완료보고서와 공사 완료도서입니까? 설계도서입니까? 완료도서 중에 이 정도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틀려요. 완료도서 전부에서 허가권자한테 신청한다. 이게 중요해. 누구한테 신청한다고요? 허가권자. 누가 누구한테 신청하냐 이것도 중요해. 시공자가 직접 허가권자에 신청한 거 아니에요. 건축주가 이렇게 흐름을 받아. 가로 2번. 건축주가 이제 공사자 작성한 감리할 보고서 공사 도서를 전부 서가지고 사용승인 신청하는데 허가권자에 받았어. 동그라미 2번. 사용승인 신청을 받았다면 신청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받았어요. 사용승인 신청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허가권자한테. 그러면 허가권자는 이거 봐보세요. 검사에 들어가요. 검사. 뭐 들어간다고요? 검사. 며칠 내에 들어가냐? 7일 내에 들어가요. 7일. 검사를 해요. 이게 지금 들어왔던 공사완료 도서, 감리완료 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됐는가, 설계 도서로 시공이 제대로 됐는가, 이걸 검사해요.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검사해요. 박스 안에 있는 거. 박스 안에 있는 것을 검사해요. 박스 안에 보면은 동그라미 기어. 바로 설계 도서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감리완료 보고서, 완료 도서 등이 적합하게 작성된 여부, 이걸 검사한단 말이에요. 검사에서 합격했어? 그럴 때만 사용승인서 내줘요.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검사하지 않고도 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 이제 검사했더니 합격했어요. 합격할 때만 사용하라고 승인서를 줍니다. 승인서를 교부합니다. 이렇게
사용세를 교부해줘. 여기 봐봐요. 건축 허가권자가 준단 말이에요. 허가권자가 사용 승인을 해가지고 합격했어요. 그래서 사용 승인해가지고 승인서 줬단 말이에요. 건축주에. 이렇게. 사용서를 교부받아야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합격했는데, 검사에서 합격했는데, 기간 내에 이거 안 주고 있어. 그러면 이 건축주는 사용시설 정시로 교부하자 못했다 해도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20층짜리 있다. 옆에 똑같은 하나의 대지인데, 여기에 2층짜리 이렇게 건물 지었는데, 두 동을 동시에 지겠다고 허가 받았는데, 이것만 공사 끝났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임시로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해서, 바로 합격하면, 기준 맞으면, 임시 사용 승인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이때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2년이 원칙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대형 건축물 공사가 2년에 안 끝나고 더 기간 연장된다 그러면 그 기간을 연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체크 봅시다. 469페이지 건축물 사용해가지고 건축주는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사용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든가 또 밑에 임시로 사용 승인을 한 경우는 정식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 동그라미 1번 2번을 묶어봐요. 이렇게 써요. 공부해줄게. 동그라미 1번 2번을 묶어서 사용 승인. 사용 승인서 받지 않고 사용 승인서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이다. 이렇게 써요. 사용 승인서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이다.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요. 넘어가시면은 가로 4번 임시의 사용승인 파트 있죠? 거기에서 가로 3번 읽어보시고, 건축주는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임시 사용승인서를 허가권자 제출해서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받으면 7인의 승인 신청서 임시 사용 승인서 신청에 급여 주고, 이때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2년이 원칙인데 대형 건축공사라든가 안목공사는 그 기간을 좀 연장해 주셔도 된다. 이거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472페이지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사용하면서도 저 건축물 대지 건축설비가 건축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할 의무가 있어요. 누가 유지관리해야 되냐?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다. 소유자 관리자가 그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나름대로 유지관리했는데요. 그게 철거를 해야 되겠다. 또 멸실이 이루어져 버렸다. 그때는 신고를 해야 돼. 신고. 이때 철거는 인간이 의도적 계획적으로 그 건축물을 부시는 것으로서 바로 미리 신고할 수 있게 사전 신고 대상이고요. 철거를 할 때는 철거 예정일 7일 전, 3일 전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멸실은 인간 의사 무관하게 천재비 같은 제가 봤을 때 사라진 건데, 멸실로 이것은 30인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 여기 봐보세요. 아까 사용승인서를 내줬던 허가권자 중 바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구청장께서는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서 그 소유 상태, 이용 상태 등등을 기재 보관합니다. 건축물 대장을 신규로 등록해서 바로 소유하고 이용 상태를 기재 보관하게 돼요. 근데 그 건축물이 말이죠. 철거됐단 말이에요. 멸실됐어. 그러면 건축물 대장을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 이 말소를 합니다. 이 멸실 신고 들어왔다, 철거 신고 들어가면 이걸 건축물들에게 말소하고, 저 건축물에 대한 소유관계 이런 것들 관리관계를 기재하고 있는 등기부, 과거는 등기부, 지금은 건물 등기상 증명서라고 하죠. 그것하고 일치화시키기 위해서, 표지부 내용을 일치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반드시 등기 적달을 하게 돼 있어요. 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수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을 정리하고 나서 반드시 등기를 촉탁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는데 472페이지 472페이지 보시면 바로 통과해도 되겠네요. 오른쪽 넘어가 보세요. 413페이지 가운데 정기점검 수시점검에서 건축물을 소유하나 관리하는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기점검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을 보고했는데 이 정도 보시고 넘어갑니다. 한참 넘어가면 어디 나오냐. 476페이지 나올 거예요. 476페이지 4번의 1번과 철거신고 2번 멸신고 꼭 받으세요. 철거신고는 며칠 전에요? 3일 전 꼭 받으시고 어디 나오느냐. 바로 5명을 줄 거예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정수구청장이라고. 밑에 마지막 줄 멸실될 때는 멸실로 30일에 신고합니다. 5명한테 신고합니다. 꼭 알았어요. 5명도 중요합니다. 5명. 그네들이 건축물 대장 기재 보관하고 있거든요. 477페이지 5번 보십시오. 건축물 대장 기재 보관자가 5명이잖아요. 찾았나요? 5명 줄 거예요. 5명. 그네들이 건축물 소유 이용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 정책 기초 자료 활용하기 위해서 건축물 대장의 그 건축물과 그 현황 그리고 그 정보를 구조 내력에 대한 정보를 쪽에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된다. 그 정도 딱 봐두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셔서 가로 2번 등기 촉탁 나와있죠. 이 또 5명 등기 촉탁. 이 5명은 건축물 대장을 기재 보관하고 있고 정리하는 친구인데 이 박스 안에 있는 사유 바로 아까 동그라미 3번 철거신고 받았다 멸신고 받았다 건축물 대장을 정리했다 그러면 바로 정리했다는 것과 그리고 등기소에 있는 것하고 일치화시키기 위해서 등기를 꼭 촉탁해야 된다 해야 한다 체크.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박스 안에 있는 건 처리했다면 등기를 촉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신규 등록은 여기요 아까 건축물 사용승에서 교부하고 나서 새롭게 건축물 대장에다 신규로 등록한 것은 등기 촉탁하지 않아요. 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보유등기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 소유권 보유등기는 건축물 소유자가 해야 되거든. 알겠나요? 그래서 무엇은 등기 촉탁 사유가 아닌가 신규 등록 이거 시험에 나왔어요. 박스 안에 있는 것은 신규 등록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등기를 촉탁해야 되는데 바로 무엇을 했든은 등기 촉탁할 필요 없는가 신규 등록 이거 받으십시오. 나머지 통과하고 잠시 쉬었다가 481페이지 대지의 적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